노래를 좋아하기는 했는데 네.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39살 때 유방암 판정을 받으면서 뭐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일 후회되는 게 하고 싶은 거 못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고 나서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서 입상하게 되고 또 노래하는 곳 이곳저곳 찾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뵙기에는 전혀. 너무 밝고 건강해 보이시고. 아니, 그런 아내를 곁에서 지켜본 남편의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했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제가 대신 아픈 게더 나을 것 같았고. 항암 치료 4번 받고 이렇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아플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우. 생각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항암 치료 끝나고 2년 동안 병원 생활하고 또 2년 동안 또 사후 치료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작년 11월에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우 너무 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남편 없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듣기로는 이게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엄마가 죽은 줄만 알고 살았었는데 엄마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암 판정 받고 나서 절실한 마음으로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전해 들었어요. 그때 이제 투병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진짜 남들은 네. 남편은 못 와도 엄마는 오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 싸주고 말동무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부러운 만큼 더 슬프더라고요. 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냉정하고 원망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어요? 처음엔 원망한 만큼 미웠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암을 극복하면서 엄마가 나를 못 만날 피치 못할 사정 있지 않을까?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서 혹시 만나지 못할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 엄마가 보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연락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이 이름 때문에 너무 아파서 개명 신청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엄마하고 인연이 딱이 이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엄마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볼수 있으면 예, 그때 볼수 있게끔 이름을 아직 신청을 미루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